KB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충북 음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19년도 사랑의 좀돌이 쌀 모음 행사에서 모은 쌀 42.5가마니를 갖고 떡썰기 나눔 봉사를 추진합니다. 떡썰기 행사에는 음성 관내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년 봉사자, 기업체 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떡썰기를 가진 후 포장까지 거쳐 소외계층 3천 가구에 전달됩니다. 이 사업은 한 해 동안 각 봉사단체 및 종교단체, 유관기관, 그리고 개인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좀돌이 쌀을 봉사센터에서 수거한 다음 정성으로 모여진 쌀 42.5가마니를 구정을 앞두고 가래떡으로 가공한 뒤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떡을 썰어주는 봉사활동입니다. 썰은 떡은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9개 읍면 소외계층인 이웃에게 전달돼 훈훈한 우리 고유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.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.